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동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야 신나는 동영상이 떠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살펴봤습니까? 증산작용. 증산작용이 뭐냐? 네,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 액체의 형태가 아니라 뭘로? 수증기의 형태로 배출하는 것. 그게 뭐다? 증산작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산작용이 하는 역할 뭐예요?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체온 조절.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체온을 낮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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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점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고 무기양분을 농축시킨다라는 것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냥 체온 조절하고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증산작용이 하는구나. 근데 그걸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기공이 한다 그랬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물을 수증기로 배출하는 것. 이게 뭐다? 증산작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증산작용을 기공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풍선을 통해서 이 기공이 조절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갑니다. 고무풍선을 이용하여 기공의 모양을 만들어 보고 기공이 열리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풍선에 공기를 조금 넣습니다. 풍선을 마주보는 면에 절연 테이프를 붙입니다. 풍선에 공기를 많이 넣어 관찰합니다. 풍선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테이프를 붙인 안쪽보다 바깥쪽이 많이 부풀어 풍선 사이의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네, 영상 잘 살펴봤죠? 선생님 얼굴 안 나오니까 좋죠? 네. 풍선으로 기공 모형을 만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풍선으로 기공 모형을 만들고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서 모양을 관찰했어요. 풍선 두 개로 공변세포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름 녹색 풍선이에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다라는 걸 강조해 준 거죠. 공변세포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넣으면서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적을 때는 이렇게 붙어있던 것이 많이 넣었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서 틈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틈이 결국 뭡니까? 기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적게 넣었을 땐 기공이 좁고 많이 넣었을 때 기공이 이렇게 넓어진다. 그러면 구멍이 넓어지니까 수증기가 잘 드나들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기를 많이 넣어서 팽팽해지면, 부풀어 오르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풍선이 바로 공변세포를 비유한 건데, 그렇다면 풍선 사이의 공간은 뭐겠습니까? 기공이겠죠. 기공. 그러면 이 풍선이 마주보는 안쪽 면에다가 절연 테이프를 까맣게 붙였죠. 이렇게 공변세포라고 했을 때 안쪽에다가 절연 테이프를 까맣게 붙였어요. 절연 테이프를 붙이면 무슨 의미가 되죠? 아, 여기 안쪽이 더 두껍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지 않죠. 얘가 풍선이 공기가 들어가서 뿜 부풀어 오르는데 안쪽은 두꺼우니까 잘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은 잘 부풀어오지 않고 바깥쪽은 많이 부풀어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휙 됩니다. 그러면 얘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기공이. 그러면 이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공변세포가 방금 봤듯이 팽창하는 정도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혀요. 공변세포가 팽창을 할수록 열리고, 밖으로 이렇게 휘어서 열리고, 그 다음에 팽창을 덜하면, 즉 수축되면 어때요? 이게 닫힌다라는 얘기지요. 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게 잠시 등장할 거예요. 짜잔! 이게 뭐예요? 냄비죠, 냄비. 네. 요거 냄비 주로 어디다 쓰나요? 여러분이 이걸로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친구를 때리는, 안 됩니다. 라면 끓이는 거 자주 해봤을 거예요. 라면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고 슉 해서 맛있겠다. 지금 벌써 새벽 1시인데 라면 먹고 자면 짱일 텐데. 그죠? 자, 이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끓으면 라면을 넣어야 라면이 맛있게 익죠. 라면 맛있게 먹는 요리입니다. 쫄깃쫄깃. 탱탱. 그런 라면 면발을 원하신다면 물하고 스프를 먼저 넣고 끓으면 라면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얘기해주기 때문입니다. 라면 물을 짜지게 하는 방법. 짜져라. 이게 아니고 라면 물을 짜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라면 물이 짜졌어요. 근데 그걸 그냥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물을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 극과 극은 통한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라면 물을 짜게 하는 방법. 물을 처음에 적당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스프를 넣었어요. 적당한 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짜게 할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물을 빼거나, 그죠? 여기 있는 물을 빼면 스프는 그대로인데 물을 빼면 짜지겠죠? 그게 어떤 거예요? 물을 오래 끓이면 되죠? 그럼 물이 증발하고 스프는 남으니까 짜지죠. 혹은 라면 스프를 더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뭘 이용할까? 첫 번째. 스프를 더 넣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스프를 더 넣어요. 그러면 짜지겠죠? 조금만 그래도.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면 스프를 더 넣어서 짜진 물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네. 이번엔 스프를 더 넣었으니까 이번엔 뭘 넣어요? 물을 더 넣는 방법으로 해결해요. 누가? 이 공기세포. 자, 다시. 적당했던 물을 짜게 하려고 스프를 더 넣어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물을 더 넣는다는 거예요. 누가? 공변세포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을 더 넣을까? 어떤 방식으로 스프를 더 넣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 지금 잎은 꼭대기에 달려 있죠? 그죠? 그럼 반대쪽 극은 어디야? 뿌리죠, 뿌리. 뿌리에서 했었던 방법을 이용합니다. 3, 2. 다음. 자, 라면 물을 짜게 하는 방법. 스프를 더 넣는다.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더 넣어서 원래 맛대로 평상시대로 돌린다. 좀 쓰잘데기 없는 짓 같지만 이런 식으로 식물체가 기공을 여는 거예요. 일단,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르겠죠? 근데 그 부풀어 오르면 공변세포가 밖으로 휘죠. 왜? 안쪽이 더 두꺼우니까. 물을 붓는 두 번째 과정이 먼저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공이 열립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쪽으로 물이 막 들어오면 부풀어 오르면서 밖으로 휘어서 기공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 그런데 여기 힌트가 숨어 있네. 엽록체입니다. 공변 세포는 특이하게 엽록체가 있는 세포예요. 근데 엽록체가 여러 개 있죠? 엽록체는 세포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냥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엽록체가 있는 게 뭔가 힌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물이 들어오게 하려면 얘가 짜지게 해야 되죠? 짜지게 하려면 뭐야? 뭔가 물질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엽록체가 뭔가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면 짜지는 거죠. 스프를 많이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짜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겁니다. 스프를 넣는다? 양분을 만들어서 짜게 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밖에서 물을 흡수해서 해결하는구나. 근데 물을 어떻게 흡수해요? 삼투 배웠죠? 짜진 쪽으로 물을 받아서 싱겁게 만드는 거예요. 짠 쪽이 물을 받는다라는 거. 왜? 얘네들이? 뭐예요? 한쪽만 통과시키는 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엽록체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짜게 한다. 그래서 물을 받아낸다. 그래서 팽창한다. 기공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공변세포의 물을 빼면 어때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공이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릴까요? 광합성을 많이 하는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힙니다. 따라서 증산작용은 밤보다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합니다. 구멍이 넓으니까 잘 빠져나가겠죠? 증산작용의 영향을 그럼 누가 미치느냐? 환경요인을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잘 일어나는 조건은요, 누구랑 똑같냐? 빨래가 잘 마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해가 뜨면 빨래가 잘 마르지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빨래가 잘 마릅니다. 아주 뜨거운 날잘 마르지요. 그 다음 바람이 슝슝슝슝 불면 이 주변에 있는 습기도 가져가고, 여기 옷에 있는 습기도 샥 싣고 가버리겠죠? 바람이 많이 불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습하면 잘 마를까요? 아니죠. 건조하면 잘 마릅니다. 그래서 빨래 잘 마르는 거랑 조건이 똑같아요. 자, 요걸 조금 더 살펴보면, 햇빛 세면, 그 다음에 온도 높으면, 바람 세면, 요 햇빛 온도 바람은 세다 혹은 강하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습도만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건조할수록 좋다. 습한 정도가 낮을수록, 건조할수록, 뭐가 잘 일어난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기 위한 거 정리해 보면, 표로 정리하면 뭐야? 햇빛, 온도, 바람은 셀수록, 높을수록, 강할수록. 근데, 유독 뭐만? 습도만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누가요? 증산작용이.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의 물을 잎의 뭘로? 기공으로. 뭘로? 어떤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내보내는 현상이다. 증산작용은 크게 두 가지 역할. 뭐예요? 첫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 물을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한다.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증산작용이 줄어들면 이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두 가지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했고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조건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셀 때,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 때. 얘는 좀 특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공이 열리는 원리를 공변 세포의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공변 세포에는 염록체가 있고 안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염록체가 있으면 광합성을 해서 짜게 만든다. 양분을 만들어서. 그러면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들어와서 팽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이 두꺼우니까 바깥쪽이 많이 팽창해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공을 연다. 그 다음에 덜 짜지게 하고 물을 밖으로 빼면 뭐야? 다시 수축해서 닫힌다.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정리해 보면 증산작용이란 뭐야? 물이 수증기로 기체로 나갑니다.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기공은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는 그 사이의 틈이다 라고 했고, 그럼 얘가 많이 열릴수록 틈이 커지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근데 이 증산작용은 무슨 역할을 해요? 물을 위로 나르고 체온을 낮추는 효과. 물은 올리고 체온은 낮추고. 그죠? 그럼 이 증산작용에서 기공이 열리게 하는 과정은 어떻게? 염록체가 광합성을 해서 짜지게 만들면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팽창 열린다. 요 과정으로 우리가 기공이 증산작용을 조절하는 방법, 아니, 공변세포가 기공을 열고 닫아서 증산작용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하는 역할, 물은 올리고 온도는 낮추고, 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배울까요? 식물의 기관이 정리되고 광합성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8번째 시간, 안녕.